큐잖아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A4 용지가 들어갑니다. 삼각대인데 맥세이프야. 약간 생긴 것부터 굉장히 나 스트롱한 느낌 들지 않아요? 요즘에 파운데이션 얘만 쓰고 있어요.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섀도우 팔레트지. 가서 테스트라도 해보세요. 진짜 괜찮아. 잘 산 소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이달의 아랑템 잊지 않고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몇 월이죠? 11월! 이럴 수가, 연말이야! 제가 이제 드디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서른이 다 돼가는 느낌이야. 아 어떡해, 내가 서른이라니. 지금도 서른이지만 어쨌든 한국 나이가 한 살 더 어려졌으니까 지금은 29살. 내년에는 빼박 30살. 어쨌든 11월 이달의 아랑템, 이번 달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을 지르고 구매하고 플렉스 해버렸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뷰티템뿐만 아니라 패션템들까지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드든 드든 요즘 아주 인기 난리나 버리는 델파인가? 텔파? 텔파. 텔파랑 어그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다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출시한 미니백이고요. 이게 첫 출시가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247,300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출시가가 아니라 시가예요. 매일매일 이 시가가 달라져. 그래서 저는 크림에서 구매를 했는데 크림이 어떤 날에는 30몇만원, 어떤 날에는 33만원,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오늘 시가를 보니까 33만원이네. 저는 너무 귀여워서 바로 반해버려 샀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들어가요. 안에 핸드폰이랑 지갑, 쿠션, 립 한두 개 넣어 다니면 끝날 정도의 양이라서 수납력을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귀엽다. 겨울에 이런 뽀글이 코트 같은 거 하나 걸쳐주고서 이거 어그 하나 해주면 그날 그 패션 끝나는 거 알죠? 오늘의 OOTD 끝나는 거 알죠? 해시태그 걸어줘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남편도 이거 귀엽다고 해줬어요. 끈은 신기하게도 토트로도 멜 수 있고 숄더로도 멜 수 있고 크로스로도 멜 수 있어서 활용도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고 겨울에 여행 갈 때도 이거 들고 가려고 지금 한껏 기대 중입니다. 짠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쵸? 근데 너무 잘 산 것 같아. 다음은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사진 같이 찍어서 올렸던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이라는 브랜드의 모자예요. 제가 겨울만 되면 이런 뽀글이 모자에 진짜 환장하거든요. 저는 볼캡이 잘 안 어울리는 얼굴형이거든요. 볼캡을 쓰면 옆에 광대가 튀어나와서인지 얼굴이 굉장히 넙대대해 보이는데 그나마 이런 버킷햇을 쓰면 조금 얼굴형 보완이 되더라고요.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지금 보니까 10% 할인을 해서 58,500원. 쿠폰 적용하라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저는 W 컨셉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귀여워. 맞아. 진짜 한결같은 취향. 저 약간 이런 초파 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정말 보온성으로도 합격, 셀카 찍을 때도 얼굴 작게 나온다. 또 흰색이라서 반사판 역할도 해준다. 잘 산 소비입니다. 아, 점점 이렇게 아이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은 짜잔, W 컨셉에서 많이 봤을 법한, 안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저는 결국 구매를 했어요. 투에투아라는 브랜드고 정가는 89,000원인데 20% 할인해서 71,200원에 구매를 했고 그린 컬러, 뭐 네이비 컬러, 하늘색 컬러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겨울에는 왠지 모르게 핑크가 끌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왠지 모르게 겨울에는 이렇게 포근한 핑크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핑크를 구매했고 얘 가장 큰 장점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A4 용지가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 만족스러운 거, 아래가 평평하게 이 밑받침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넣었을 때도 물건이 많이 망가지거나 늘어지지 않고 쉐입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노트북이랑 A4 용지까지도 들고 다닐 수 있다. 대학생들 백으로도 추천하고 싶고 직장인분들도 가볍게 들고 나갈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저는 출퇴근할 때 가볍게 움직일 때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고 위에 끈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끈 두 개는 꺼서 잠금 장치처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가볍게 늘어뜨려도 되니까 이건 디자인적으로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도 봅시다. 안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공간 활용도가 괜찮기 때문에 에코팩처럼 숄더, 토트 둘 다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물건 그냥 막 와랄라 넣어 다니고 있는데도 만족스러워가지고 보부상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삼각대인데 그거 저 최근에
봤는데. 오, 인스타에서. 이게 신기한 게 삼각대인데 보통 삼각대는 끼워서 쓰잖아요. 얘는 이게 뭐시기냐? 맥세이프야. 맥세이프라서 착착 달라붙어. 너무 좋더라고요. 가로로도 되고 대각선도 되고 세로로도 찍을 수 있어서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너무너무 잘 샀어요. 저는 맥세이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꿀 아이템이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삼각대들은 조금 버리고 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다닐 수 있어서 이거 내가 유튜버분들이나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자, 드디어 뷰티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이달의 아랑템에서 꿀템을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리들샷도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한 게 이달의 아랑템이었고 오휘쿠션도 이달의 아랑템이었고 항상 뭔가 눈에 띄는 제품들을 이달의 아랑템으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자 오늘도 기대 가득 해보고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또 리들샷 소개하면 좀 지겨울라나? 근데 천이 나왔는데? 천 소개하면 안 돼요? 천만. 알았어, 천만. 50이랑 천이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천은 얼굴 전체다가 못 쓰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50을 같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천을 쓰니까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코 쪽 옆이랑 이 턱 쪽에다 써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코를 만졌는데 코가 진짜 맨들맨들 반질반질해지는 거 있죠. 700이랑 또 색다른 느낌이야. 700은 약간 턴오버를 돌려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턴오버 그 이상을 약간 멱살처럼 끌어당기는 느낌? 약간 그 700으로는 느끼지 못했었던 느낌을 천으로 느낄 수 있어서 천 진짜 요물이다. 근데 이 천을 쓰려면 50이 항상 붙어줘야 된다. 50 전체 다 깔아주고 요즘 천 써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약간 생긴 것부터 굉장히 나 스트롱한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짱세 보이잖아요. 은색이라서. 그게 아닌 흰색이고. 같이 써주면 찰떡 궁합이다. 너무 지겹지만 암튼 리들샷 천까지 나왔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거는 궁금하다고 한 사람들도 많던데 써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으로 이쪽을 잡아주고 내 손에다가 올려주면 진동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가 쪽 가볍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해보실래요? 아,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오, 신기하죠, 신기하죠? 굉장히 미세한 진동이 통해가지고 써보면 눈가 쪽 고르게 바르기도 괜찮고 팔자주름 바르기도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써봐야지 알아. 봤을 때는 진동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전혀 화면에서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보면 느껴져.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신상. 맨님이 이자녹스랑 같이 개발을 했는데 저는 사실 매언니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약간 지인으로서 그냥 팬심으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상상 그 이상이었어. 요즘에 파운데이션 얘만 쓰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썼던 그 백화점 파운데이션의 그 퀄리티를 여기서 느꼈다니까요. 이름이 구름파대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려. 써보면 진짜 얇게 발리고 투명하게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픽싱감은 약간 뽀송 매트하게 올라가면서 커버력도 싹 잡아주니까 결 자체가 진짜 깔끔하게 보여요. 요즘은 얘만 쓴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나의 최애 파데. 너무 괜찮아. 근데 얘는 두껍게 올리면 안 되니까 꼭 스파츌라를 사용해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로는 결은 진짜 예쁘게 잡아주고 모공도 진짜 예쁘게 잡아주지만 커버력 자체는 완전 고퀄리티의 그 커버 파운데이션이랑 기대하면 조금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마무리감 그리고 지속력, 다크닝이 거의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또 약간 연말 결산템에서 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워요. 구매하면 이 구름 퍼프를 같이 줬거든요. 근데 이거 구름 퍼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증정품으로 받았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 퍼프 썼을 때랑 큰 차이점을 사실 크게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증정으로 줬으니까 저는 만족스럽지만 따로 구매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이 자체의 파운데이션 만족 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여쁘게 보고 있는 이 아이템이에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 그 파데를 구입하면 이것도 같이 줬거든요. 이게 매언니가 알려줬었던 꿀팁 중에 하나인데 네일 공병에다가 뒤에 파운데이션을 넣으면 휴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데다가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저는 마켓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증정으로 받았거든요. 이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기존에 파운데이션 있으셨던 분들이 라면 이렇게 공병을 구매해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담아서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영상에서 봤죠? 시티 프로덕트 미스트인데 인셀룸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 써봤었던 미스트는 물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스킨케어 같은 느낌이야. 앰플이나 에센스를 미스트 타입으로 고르게 만들어서 뿌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써보고서는 미스트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 높았 이거
차라리 미니 사이즈로 한 30ml 여러 개 놔줬으면 내가 비행기 탈 때나 돌아다닐 때마다 뿌렸을 것 같거든요. 써보면 안개분사인데 가습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빡빡 나와. 너무 속 시원하게 나오면서 쓰고 나면 손부터 시작해서 얼굴 바디 전체가 매끄럽게 그냥 보들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뿌려주면 화장 진짜 잘 맞고요.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이것만 가볍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릴 정도로 진짜 보습감이랑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향마저 너무 좋아. 몰랑이 분들 이거 올리브영에서 팔거든요. 가서 테스트라도 해보세요. 진짜 괜찮아. 특히나 악건성 보습감 부족하시거나 화장 잘 안 뜨거나 아니 뭐라고 내가 방금 화장 잘 뜨거나 건조하거나 갈라지거나 각질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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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할 거예요. 써보실래요? 너무 괜찮거든요. 아니 이게 향도 너무 좋고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맨들맨들해진다니까요? 피부 자체가? 너무 괜찮죠? 이게 내가 일반적으로 알았어도 그 미스트의 계열이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이게 물건이라니까. 아 씨, 생긴 것도 골드로 그냥 고급지게 생겨가지고 얘 너무 괜찮다. 아, 내가 그동안 달바 미스트를 너무 잘 썼는데 그 달바 미스트를 약간 뛰어넘는 느낌이야. 너무 괜찮아. 이것도 잘 써요. 얘는 롱테이크의 블랙티 피그의 헤어 오일이거든요. 제가 헤어 오일 이것저것 잘 쓰는데 이번에 이 롱테이크 제품도 좋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썼을 때 향은 좀 고급진 우디 향이 나고요. 뭔가 끈적임도 없어가지고 요즘에 반톤 정도 썼나? 꽤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달의 아랑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 신상 나츠 트러블 케어 크림.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다가 올리니까 몰랑이 분들이 센텔라스카 연고가 드디어 대용량으로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나츠에서 이제 재생크림? 진정크림을 새로 출시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생리 중이어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보습감도 느껴지고 번들거리는 느낌도 없고 나츠 연고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높아지는 느낌이라서 얘도 이달의 아랑템으로 가지고 왔어요. 어? 저 요즘에 타르트에 빠져있거든요. 아니 올리브영 가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올리브영 제품들이 다 너무 뮤트한 거예요. 뭔가 발색도 다 여리여리한데 말이 좋아서 여리여리지 이게 발색이 뭔가 속 시원하게 그냥 촥촥촥 발리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정착 못하고 영상에서 섀도우 뭐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세포라 가서 발색을 해보니까 야 이거야.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염분 안 친 거 먹다가 염분 친 거 먹은 느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채소만 먹다가 드디어 고기를 먹은 듯한 느낌? 발색이 이야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섀도우 팔레트지. 쫙쫙 발색이 되는 게 속 시원하다. 그래서 요즘 타르트에 빠져가지고 타르트 제품들 구매하는데 요즘 쏠쏠하게 돈 쓰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향도 초콜릿 향나? 얘는 제가 하나 타르트에서 받았다가 떨어뜨려서 다 깨먹고 제 돈 주고 새로 샀어요. 하지마. 짠! 고데기인데 얘는 무선이고 C타입으로 충전해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고데기예요. 괜찮죠? 뿌리만 살려주는 고데기이고 뿌리 볼륨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애교머리 빼주기도 괜찮아서 저는 촬영 다니거나 아니면 라이브 하러 다니거나 얘는 비행기 안에도 들고 탈 수 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뭔가 머리 뽕 살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몇 번 써봤거든요. 뽕이 생각보다 잘 사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요즘에 잘 써주고 있어요. 대신 단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매끄럽게 결을 잡아준다든지 윤택광이 돈다든지 그런 거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머리카락 전체를 다 고데기 할 수는 없고 뿌리 볼륨만 포인트로만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가격 대비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것도 이달의 아랑템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몰랑이 분들 11월 이달의 아랑템도 열심히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12월에 이달의 아랑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결산? 알겠어요. 연말 결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